아, 직장 생활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다던데. MBTI 궁합? 내가 ENFP니까 우리 팀장님은 ISFP. 안 맞는데 이유가 있었어. 바국이야. 부장님은 ESFP니까 또 바국이야. 어, 나 어떡해. 에듀윌 진짜 뉴스 배혜지입니다. 오늘의 이슈 에듀윌의 MBTI 세미나 개최입니다. 여러분 MBTI 많이 들어보셨죠? MBTI는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로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에듀윌에서도 직원들의 MBTI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점은 개인 검사를 바탕으로 팀원들이 함께 모여 세미나를 진행했다는 점인데요. 일은 뭐 항상 추진력 있게 하죠. 일이라는 게 원래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좋다 싫다 확실하게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말이 좋아 추진력이지 고집이 좀 있다고 할까? 맞아. 근데 또 자기 싫은 건 죽어도 안 나더라고. 항상 신중하게 일이 잘못되면 남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꼼꼼한 편인 것 같아요. 신중? 그거는 그냥 느린 거야. 말도 잘 안 해요. 좋다 싫다 말을 해야 알지. 하루에 대부분을 함께하는 동료와 오해가 생기면 그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텐데요. 세미나를 통해 에듀윌 심리 전문 상담사가 유형별 성격에 대해 소개하고 팀원들과 유형별 소통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MBTI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유형을 잘 이해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잘 이해해서 소통하는 도구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동료들의 성격을 잘 알고 좀 친해진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MBTI 세미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이도 더 좋아졌다며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 받아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에듀윌에서는 사내 심리 상담실 마음쉼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은 물론 가족 및 부부관계 등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마음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부럽습니다. 직원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에듀윌 최고! 지금까지 에듀윌 진짜 뉴스 배혜지였습니다.